안녕하세요, 윤호입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제품 하나를 가져왔는데 블로워인데 전동 블로워를 하나를 보내주셨습니다. 자, 일단은 제품을 소개하기 전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제품의 가격이 한 10만 원 정도 하거든요. 우리가 이런 뭐 뽁뽁이? 이런 게 뭐 비싸봐야 한 5만 원? 뭐 싼 거는 뭐 되게 1,000원짜리, 2,000원짜리도 있긴 하죠. 굳이 10만 원까지 들어가면서 사용할 이유가 있냐? 라고 이제 딱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이유는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자, 패키지도 좀 되게 약간 느낌 있게 돼 있는 게 구멍이 뚫려 있고 이렇게 빼면은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. 자, 일단 패키지를 보시면 이렇게 열었을 때 이 위에 요 뭐 그림이 있는 뭐 그런 게 하나 있고 비기닝 유어 뉴 뭐 에어블로 뭐 어쩌고래요. 자, 안을 보시면 굉장히 심플합니다. 제품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충전 케이블 있는데 A타입이네요 뭐 근데 뭐 끝입니다. 구성은 이게 다예요. 자, 제품만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위에 보면은 이제 요거 막아주는 막에 팁이 있고 이제 여기에 열면은 안에 먼지가 쌓이거나 했을 때 이걸 이제 털어주는 용도로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. 자, 중요한 거는 이제 요 사이드에 있는 요 버튼들인데 이제 밑에부터 보시면 이제 전원 버튼 그리고 위에는 단계 강하게 할 건지 조금 약하게 할 건지 중간으로 할 건지 위에 있는 요 레버는 올리게 되면은 뻑 하고 이렇게 브러시가 나오게 됩니다. 이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사이 구석구석 먼지를 좀 쓸어내리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겠죠.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느냐, 이 블로워로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용도 중에 하나로는 이 카메라 센서 청소가 아마 제일 많이 쓰이지 않을까 싶어요. 이제 센서에 먼지가 붙게 되면은 생각보다 잘 안 털리는 먼지들이 꽤 있어요. 이런 일반적인 블로워로 했을 때 안 털리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. 그렇다고 우리가 막 흔히 뭐 다이소나 아니면은 뭐 그런 에어 브러쉬?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? 에어스프레이. 에어스프레이는 이게 뿌리면은 바람은 센데 맺히는 그 얼음?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센서에 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. 그럴 때 이 전동으로 정말 퓨어한 강한 바람을 내주는 이걸로 털면은 아주 깔끔하게 털리게 됩니다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이제 센서를 청소할 때 이제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쓸 수 있고 당연하게도 뭐 이런 렌즈에 있는 먼지를 털어주는 용도와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브러쉬를 이용하면은 이 끝에 있는 먼지들도 이렇게 같이 바람을 불어주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닦아낼 수가 있겠죠. 카메라 같은 경우도 보시면 요 다이얼과 다이얼 사이 이런 데 먼지가 되게 많이 끼거든요. 특히 요 핫슈 커버, 요거 핫슈 커버 안 쓰는 분들도 요 핫슈 사이에도 먼지가 끼고 뷰파인더나 이런 사이사이에 먼지가 많이 끼기 마련이에요. 그럴 때 이제 요 브러쉬를 이용해서 사이사이 먼지를 청소해 줄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을 받기 전에 이 제품이 있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. 생각보다 풍량이 세서 조금 놀랐어요. 이게 제 머리에다가 하면 머리 이렇게 안 날릴 정도로 이 정도로 머리 날리는 정도면 얼마나 센지 가늠이 가시겠죠. 뭐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먼지 털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. 자, 이제 제품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그냥 단순하게 카메라 뭐 센서나 아니면 카메라 자체에 먼지를 털 수도 있지만 이제 카메라 먼지만 털기에는 사실 이 10만원이라는 가격대가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. 제가 이걸 써보면서 느낀 게 단순히 카메라뿐만 아니라 집안에 뭐 전자기기나 아니면 카메라나 그런 뭐 키보드 그런 여러 가지 제품이 좀 많은 분들에게는 그런 제품들의 먼지를 털 때도 충분히 좀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를 대충 한번 예시로 보시면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선반에 보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선반에 두다 보면 먼지가 쌓이기 마련이에요. 근데 그 먼지를 다 이렇게 막 털자 하니 귀찮기도 하고 반대로 이런 뭐 작은 뽁뽁이로 이걸 이 위에 이 많은 장비들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먼지를 털자 하니 굉장히 귀찮단 말이죠. 그럴 때 이제 이 나이트코어의 BB21
요거를 쓰면은 굉장히 편하게 전반적인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. 한번 지금 사용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먼지를 싹 뺄 수도 있고 특히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복잡하게 보관이 돼 있는 것들은 특히 먼지 털 때 하나하나 다 이렇게 불기도 애매하고 할 때 좀 강력한 바람이 있으면은 한 방에 싹 털 수 있거든요. 뭐 이런 식으로 봐도 이렇게 쭉 한번 훑으면 굳이 막 하나하나 다 꺼내지 않아도 이렇게 손쉽게 먼지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이 사이 같은 곳들은 이런 작은 블로우로 해도 잘 안 빠질 때가 많아요. 사실 이렇게 해도 잘 안 빠진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보면 솔이 있거든요. 솔을 쏙 빼줍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이 솔을 가지고 이렇게 닦아주면서 이렇게 하면은 정말 간편하게 먼지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나이트코어 BB21 이 전동 블로워의 장단점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장점은 에어스프레이처럼 뭔가 그런 수분이 맺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퓨어한 강력한 바람입니다. 특히 카메라 장비나 전자기기 먼지 처리를 할 때 조금 걱정이 되는 게 그 스프레이를 촥 뿌리면은 여기에 막 이슬이 맺히거든요. 차가워가지고. 근데 그게 아무래도 전자기기다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. 이제 그런 거로 걱정 없이 깔끔하게 먼지를 불어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 장점은 아무래도 범용성입니다. 단순히 카메라 청소뿐만 아니라 특히 집에서 저처럼 이제 컴퓨터도 있고 뭐 키보드도 있고 전자장비도 있고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좀 강력한 블로워가 하나 있으면은 실생활에 굉장히 편해요. 특히 키보드 먼지 같은 경우에도 한번 싹 불어주면은 깨끗해지기도 하고 또 모니터 뒤쪽이나 그런 손이 안 닿는 부분에 이렇게 한번 싹 불어주면은 깔끔하게 먼지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단순하게 이거를 이제 그냥 카메라 청소용 그런 블로워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전자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, 전자기기가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두루두루 쓸 수 있는 그런 블로워로 생각하시면 가격 대비 저는 그래도 꽤 괜찮은 값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다음으로 이 나이트코어의 BB21 제품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단점은 사실 한 가지밖에 없긴 해요. 가격입니다. 그냥 이렇게 먼지 제거하는 이런 블로워를 생각했을 때 10만원이라는 가격은 많이 빡센 가격이긴 해요.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전자기기가 많거나 아니면 집에 컴퓨터가 이제 좀 크게 배치가 되어 있거나 뭐 책상 위에 이제 뭔가 좀 많은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한번 쓱 훑어가지고 전반적으로 먼지를 치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생각한다면 10만원이 그래도 납득이 되는 가격이긴 해요. 하지만 그래도 먼지를 제거하는데 10만원을 쓴다?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단점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이긴 합니다. 자, 지금까지 이 나이트코어에서 나온 BB21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터리 충전 그 제품으로 많이 유명하죠. 그리고 빌드 퀄리티도 굉장히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제품을 실제로 만져봤을 때도 되게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. 블로워를 좀 자주 쓰시는 분들이고 다양하게 범용적으로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하나 장만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